승우 씨는? 저는 일단 가수의 꿈이 사실 없었고요. 그 연기자가 꿈이었는데. 맞죠. 승우 씨는 원래 연기자 네. 꿈이었죠. 사실 제이춘 캠프 저희 회사의 오디션을 볼 때도 편하게 말하면 대타로 선배 대신 선배가 오기가 귀찮으니까. 아 원래 선배가 보조했던. 네. 그러니까 그 예술 고등학교다 보니까 선배들이 이렇게 오디션을 볼 기회가 있는데 저는 가수의 꿈이 없다 보니까 관심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춤은 좋아했었어요. 네, 춤을 좋아해서 이제 댄스팀 선배가 아 거기 보러 가기로 했었는데 아, 네가 대신 가서 한 번만 봐달라. 그때 이제 B 형 지훈 형이 계셨었는데 약간 그 같은 예고라는 그 이유도 굉장히 컸었고 그래서 또 사실 어느 거 하나 특출나게 잘하는 게 없었을 시에도 불구하고 잡기가 제가 좀 많았어요 그때도. 뭐 성대모사 같은 거 했나요 혹시? 아니요 막 덤블링을 하던가 피아노를 치고 약간 다 조금씩 중간치기로 할 줄 아는 게 많았어요. 학원을 워낙 많이 다녔어요. 피아노도 치고. 네. 아 피아노도 좋아서 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어떻게 보니까 제 특기가 돼 있었어요. 그래서 오랫동안 쳐서 열심히 할 생각이 있냐. 근데 직접 눈앞에서 제가 봐도 멋있더라고요. 지훈이 형이. B씨가. 네. 그래서 차마 저는 가수가 꿈이 아닌데 대신 왔습니다라는 말보다 해보고 싶습니다. 가 됐어요. 그 카리스마에 눌려서 예. 이미 어깨동무를 하고 계셨거든요. 예.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, 예,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. 예, 이렇게 되고 B씨 때문에 꿈이 바뀌었네. 감사합니다. 예.